이제 밑으로 여기서 가스욕을 하려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그냥 물에 그냥 몸만 담그고 가스욕이나 해야 되겠네.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내려가는 길이 이어집니다. 사마바지 아침 일찍 일어났네. 베스트 세븐 와룸. 가족들이, 아까 앞에 있던 가족들도 해변으로 내려가네. 이게 얘 누구야? 메디나 브라질 서퍼. 에어리어를 아주 잘하는 브라질 서퍼입니다. 이쪽으로도 오는 길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쪽 위쪽으로도 오는 길이 있네요. 지난번에 봤을 때, 야, 여기는 서핑샵이 있는데 오픈을 안 하네. 술이. 자, 드디어 해수욕장에 다시 두 번째네. 반타이 술루반 울루와뚜 발리. 사진 촬영하는 생각대도 있고. 오, 여기 언제나 그렇지만 이 느낌이 아주 아주 대단하네. 웅장한 것도 있고. 사마바기. 아, 오케이. 인도네시아 분들이 아침 산책을 나왔네요. 이렇게 해안가 식물도 있고. 해수욕 멍멍이가 따라 왔네. 해수욕장에 들어가서 해수욕을 좀 하고 아침을 좀 먹어야 되겠네. 울루와투는 또 빠이빠이네. 오늘 말랑간으로 가면 울루와투를 오기는 다음에 발리를 방문하면 그때 올 수 있지. 지금은 이제 오유. 두 번째 오니까 이제 새로운 게 보이네. 요렇게 돌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네. 지난번 왔을 때는 반조 때 와서 저쪽을 걸어갔었는데, 뭐 지금 조금, 아이고, 물 떨어지네. 지금은 반조 상황이 아니고, 그래서 약간 그래도 반조 상황입니다. 바도 조류가 좀 있네요.
위에서 봤을 때는 그냥 잔잔한 것 같았는데, 아, 낚시하러 오신 분은. 갑자기 파도가 밀려드네. 이야, 이래서 물로 왔구만. 뭐, 물고기 잡으러 오신 분인가. 여기다 뭐 놨다가 쓸려 내려가겠네. 잠깐 사이에. 새들도 있고. 사마바기. 니깐. 니깐. 니까. 물고기 잡아가는 거. 쓰레기 좀 내.